브라운 반대편 길게 던집니다. 양홍석 석점! 지금 베이스라인 쪽에서 SK는 트랩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브라운 선수의 선택이 빨랐네요. 그렇습니다. 허은 돌파 이후에 킥아웃 오른쪽 코너 열립니다. 좋아요. 열립니다. 양홍석! 네, 지금도 허은 선수의 드라이빙 킥 아주 좋았습니다. 살짝 추격을 했었는데 KT의 공격 박준영 외곽 빠졌습니다. 허훈 원드리블 이후에 쏩니다. 좋아요. 열립니다. 허훈의 석점. 지금도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듯 보였지만 허훈 선수 지금 하체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또 멋진 슛이 나옵니다. 허훈과 함께 얼마 안 있으면 또 국가대표에 함께 가야 하는 안용진의 득점이었고요. 외곽 탑에서 열렸습니다. 박준영! 박준영! 지금 박준영 선수의 지금 볼줄이 상당히 낮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빨려 들어가요. 오재현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크린. 그리고 박준영 쪽으로. 좋아요. 엑스트라 패스 이후에 쏩니다. 좋아요. 오영준 석점. 결국 허훈 선수가 지금 피켓롤 이후에 수비수를 흔들어놨고 원희와의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승리를 가져갔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선수 이렇게 리바운드만 해준다면 KT에서는 너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영환. 스케가 1쿼터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금 2쿼터에 좀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SK네요.